벤틀리 모터스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총 11,560대의 차량을 인도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시장에서는 총 810대를 판매, 2년 연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시장 등급 및 3년 연속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벤틀리의 전 세계 판매량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2022년 대비 약 1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화된 비스포크 차량을 원하는 고객은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인도된 벤틀리 차량 중 약 4분의 3은 비스포크 전담 부서 밀리너를 통한 주문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나만의 비스포크 럭셔리 카를 원하는 수요가 큰 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주르, S, 뮬리너 등 다양한 감성과 색채를 강조하는 파생 라인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2023년 글로벌 판매량 중 이러한 파생 모델의 비중은 70%에 달해 30% 수준이었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판매량의 82%를 차지한 파생 라인업은 취향에 따라 세분화된 벤틀리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럭셔리 SUV 시장의 개척자 벤테이가는 지난해에도 벤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지위를 이어갔습니다. 벤테이가는 작년 한 해 벤틀리 글로벌 판매량의 44%를 차지하며 가장 성공적인 럭셔리 SUV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벤테이가 글로벌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플래그십 럭셔리 SUV 더 뉴 벤테이가 EWB는 작년 한국 시장에도 공식 출시되며 고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탄생 20주년을 맞이한 그랜드 투어러 컨티넨탈 GT 라인업 역시 꾸준히 사랑받으며 글로벌 판매량의 31%를 담당했는데요. 지난해 국내 누적 판매 2,000대를 돌파한 플래그십 그랜드 투어링 럭셔리 세단 플라잉 스퍼는 글로벌 판매량의 25%를 차지하는 등 벤틀리의 모든 라인업이 고른 판매 비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주요 번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2,121대가 판매되며 글로벌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총 810대를 판매하며 2년 연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시장이자 세계 5위 시장의 입지를 지켰습니다. 또한 2021년,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콘셉트를 적용한 플래그십 쇼룸 벤틀리 큐브를 오픈하고 한국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는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한국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벤틀리 공식 오너들을 위한 벤틀리 서울 멤버십을 더욱 고도화해 풍성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한편 플래그십 럭셔리 SUV 더 뉴 벤테이가 EWB를 공식 출시하는 등 한국 고객들을 위해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강화했습니다. 니코 쿨만 벤틀리 모터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은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기 위한 여정 속에서 벤틀리 모터스는 서울 중심부에 벤틀리 큐브를 오픈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이어왔다며 올해도 높은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벤틀리는 높은 안목을 지닌 고객들을 위해 뮬리너와 함께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과 같이 다채로운 비스포크의 가능성을 제안할 것이며 2024년에도 이어질 고객들의 비범한 여정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럭셔리카 잘 팔리는 한국 벤틀리아 태지역 판매 1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